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밤 7시 27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는 내가 가까운 도시에 나가서 다이소에 가서 생활용품을 몇개 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유교가 발발한 그런 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교가 발발한 날그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나 이런 당연한 얘기가 감동 깊게 새삼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너무나 이 평화를 잘못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너무나 잘못 오도를 시켜가지고 한 5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런 평화라는 거는 굴복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연설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된 평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선일보 보니까 내가 선정한 기사를 또 내가 하는 고정 메뉴 중에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런 고정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선정한 기사는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면은 2012년 북공작원 대거 남한행 합참 미군 기밀권당 1만 5천불에 넘어가 이런 그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청와대 직원 중에 스파이가 있었다. 근데 그 청와대 직원 중에 스파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은 청와대 보일러공이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입니다. 지난 6월 13일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한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 씨. 이 사람이 청와대 직원 중에 스파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사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사가 깁니다. 내가 더듬거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1990년대 청와대 내 북한 간첩이 암행했다는 주장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킨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 씨가 지난 6월 13일 주간조선과 만나 구소련이 해체될 무렵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가 사할린 내 소련과 합작 법인을 세웠고 이를 공작 거점으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동포들이 고국 방문을 이용해 남한 적화를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의 조총련계 제1 동포들과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남한에 간첩으로 침투시킨 사례는 많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까지 남한 적화에 이용했다는 증언이 북한 정보계통에서 30년 가까이 종사했던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씨가 속했던 정찰총국은 형식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직접 주의를 받는 독립부서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 경상도, 전라도 등 한반도 남부에서 당시 일본령 사할린 섬으로 징용했던 사람과 그 후손들로 일제 패망 후 사할린 섬 전체가 소련에 귀속되면서 신분이 모호해졌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과도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된다. 이에 한소, 수교 등 북방 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부터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도 안산과 파주, 김포 등지에 대규모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만 4,40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김 씨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4년 김일성이 남한에 수해 지원을 보냈을 때 이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온 인원들의 60% 이상이 노동당 대외연락부 및 작전부 산하 대남 요원들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그는 북파 직파 간접 또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공작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기밀 정보가 넘어왔다며 비무장지대 연령상 카메라 관련 기술 자료 일체는 물론 합참, 합동참모본부 핵심 군사 자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자료를 공작해 북에서 영웅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이 사용하는 군사용 쌍안경도 미국산 브랜드로 내가 남한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 예전에 난 그 신문을 리딩할 때 한번 했던 걸 다시 반복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시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냥 쭉 읽으면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중간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 씨는 김정은은 2003년부터 지도자 수업을 거쳤고 2005년부터는 당 내부 행사를 비롯한 김정일 주재 연회 참가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실질적 지도자였다며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뻗은 후부터는 사실상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은에게 핵심 부문의 결재 보고서가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는 당 중앙의 정보기관에서 직접 보좌했던 핵심 일꾼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2009년 정찰총국이 조직되고 김정은이 특별 지시에 따라 남조선 정치의 속화 전략이란 지의서를 직접 기안해 김정은에게 올렸고 수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된 시기가 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19살 때로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여전히 유력한 후계자로 꼽아왔다. 김정일의 후계 지위가 공식 확정된 대회에 공포된 것은 2010년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되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9년 평양 모란동 구역 개선동에서 태어난 김 씨는 북한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는 귀순 인사 중 최고 2급이다. 김 씨는 평양 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 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와 인민경제대학 이른바 정보일꾼 양성소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2014년 남한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노동당 대외연락부 6년, 당 6부 작전부 10년, 당 35호실 대외정보조사부 5년, 정찰총국 5년 등 30년 가까이 북한 정보 수장들이 비서관 위치에 있었다. 귀순 전까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김영철 초대 정찰국 총국장의 전략비서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친중파의 대표격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전격 체포돼 처형된 이듬해인 2014년 중국 근무 중 탈북했다. 그는 장성택과는 1984년부터 근 30년간 특별관계의 인연이라며 장성택 처형 후 나를 잡으려고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제3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했다. 그는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는 비공식 인물로 공사의 직분을 가졌고 대사관 당비서, 대사도 나를 보면 인사했다며 만약 김영철이 나를 비호하려 했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에 정착한 김 씨는 정체를 숨긴 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5년간 근무했다. 2021년 10월 BBC와 인터뷰를 시작으로 국내 언론과 간헐적으로 만나온 그는 정권 교체 후 주간조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진 인터뷰로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모처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출신으로 대공 전문가인 윤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배석했다. 이 그림은 말이죠. 이 그림은 이제 그 지난해 10월 영국 BBC 로라 비커 당시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한 김국성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해 10월 BBC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10월 BBC 로카 비커 전 서울특파원과 인터뷰 때 검은 선글라스로 자신의 눈을 가렸던 그는 이번에는 약간 색이 들어간 시력 보호용 안경만 낀 채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정찰총국 19과 테러전담에서 나를 겨냥한 테러 공작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며 왜 나만의 살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터뷰에 배석한 유동열 원장은 정찰총국 대좌라고 하면 한국군 대령을 떠올리지만 북한이라는 특유의 체제에서 김 선생이 수행한 직분은 당 중앙위 부부장인 급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인터뷰 내내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김 씨는 나는 대한민국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테러가 뒤따라 올 것이 뻔히 알면서도 목숨 내놓고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국적 승리와 자유통일을 위해서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과거 청와대 내 간첩 박명수의 존재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응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웃음. 청와대에 침투한 박명수는 왜 움직이지 않았나. 국내적 환경이 그런 참화를 빚어낼 시기가 아니었다. 북에서 남조선 해방의 길에 나선다. 작전 개시라고 했을 때 쏘는 것이다. 간첩하면 다들 넥타이 맨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냉난방 공조 기술자라고 하니까 다들 입을 봉하지 않았나.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남이라는 여간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남이는 노동당 35호실 대외정보조사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이다. 35호실은 칼 대한항공기가 폭파 사건을 비롯해 버마 랑군, 현 미얀마 양군 폭발 사건, 아웅산 테러 주간부서다. 김남희는 이제 나이가 60세쯤 됐을 것이다. 북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다.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학생이었는데 노동당 입당을 위해 과외 시간에 평양시 주요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곤 했다. 김남희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있나? 김남희의 담당관은 정찰총국 5국 3과 부과장을 맡고 있는 주철문이다. 주철문은 김남희가 2013년 9월에 북한에 복귀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당비서를 만나 김남희 아들이 입당까지 받아냈다.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은 버려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사상 교육을 하는데 정보기관 사람들에게 차려지는 배려는 최고다. 김남희는 그때 20일가량 북에서 치료하면서 사상 교육과 정보 실무 교육, 평양 동북리 초대소에서 사격 훈련 등 정치 사상적 재무장을 하고 그해 9월 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김남희가 아직도 남한에서 활동 중인가? 김남희가 남한의 침투에 공작 활동을 한 기간을 현재로 계산해 보면 20년이 넘는다. 이전에 침투했던 여간첩 이선 씨를 보지 않았나? 최근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있어서 남한 사회는 꽃 피던 길과 같다. 북에 있을 때 직접 기하는 대남 전략이 있나? 2009년도 남조선 정치 예술과 전략이 내가 직접 기하는 것이다.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지하공작 토대와 핵무력의 기초에 남조선이 정치 예술과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이 전략을 기안해 김정은에게 올렸고 김정은이 직접 수표했다. 수표 사인했다. 수표라는 건 이제 뭐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하는 것을 이제 북한 말로는 수표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 그 전략 그대로 가고 있다. 남조선 정치 예속화의 세부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 봤듯이 좌파 단체가 자유, 민주, 인권 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나? 물 밑에는 대남 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예속화의 주춧돌이다. 지하 공작과 공식적인 통일 전선 사업의 병행은 정치 예속화를 위한 대남 전략의 기본이다. 남한 사회의 좌우로 갈라진 이념 갈등, 사회 갈등, 빈부 격차 등은 대남 공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과도 같다. 아케의 머리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자꾸 전번에 내가 반복을 했더니 어느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왜 당신 자꾸 반복을 하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은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유, 민주, 인권 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나. 물밑에는 대남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예속과의 주춧돌이다. 지하공작과 공식적인 통일전선사업의 병행은 정치 예속화를 위한 대남 전략의 기본이다. 남한 사회의 좌우로 갈라진 이념 갈등, 뭐 진보냐 보수냐, 그다음에 사회 갈등, 빈부 격차 등은 대남 공작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그 대남 공작의 기본 주춧돌이 된다는 것이죠. 빈부 격차, 그 뭐 진보는 진보냐, 그 보수냐, 이념 갈등 이런 것이 남한 내의 갈등 이런 것이 그 자기네 그 지하 공작의 주춧돌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에 장악됐다는 말을 BBC에서 했다. 같은 맥락인가? 민주조선 자주 15 김정은 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등 우리 동포돕기운동 및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내는 수많은 단체들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남한은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회다. 북한 정보기관에서는 남조선 법률연구소가 있다. 남한에서 가장 합법적인 대남 공작 투쟁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비밀기관이다. 남한 헌법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 공작하고 투쟁하니 남한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 자주 시보가 싣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노동신문을 훨씬 능가한다. 요즘도 여전히 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나. 북한은 남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뼈골간을 이미 만들어놨다. 하부조직은 물론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요충기관의 직파간첩 포섭대 포섭된 남한 국민들이 들어가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남파 공작원 파견을 일단 중지했다. 더 파견할 가치가 없어서다. 그러다 김정은이 2009년 정찰총국을 조직한 후 2012년부터 새롭게 대남 공작원 파견을 지시했다. 그에 많은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했고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던 공작원도 그 당시 남한으로 침투했다.
북한은 남한 사위를 주도하고 주도하고 남한 사위를 전복할 수 있는 이미 이 사회적 주요 뼈골 주요 기본 그 세력을 이미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남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받나? 한 주일에 한 건씩 한국에서 기밀 정보가 이메일로 북한에 넘어온다. 일주일에 한 건씩 꼭꼭 한국에서 정보가 이메일로 북한에 넘어온다는 겁니다. 북한에 넘어 이메일로 북한에 넘어와 가지고 김정은이 책상에 놓여져 있는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전송되는 내용은 절대로 해독 못한다. 남북한 간의 인터넷이 안 되지만 중국 통신은 북한 국경 지역에서 잘 작동된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남한에서 발행되는 조중동, 조선중앙동화 신문을 비롯해 한겨레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 필요한 모든 출판물들을 무더기로 싹 들여온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기 싫어서 안 볼 정도다. 그러니까 남한의 모든 그 이런 그 정보가 이메일로 들어올 뿐 아니라 남한의 모든 신문 출판물들이 대거 북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선 중앙 동화, 그다음에 뭐 주간 조선, 월간 조선, 뭐 이런 그 언론 그 문서 언론 그 간행물들이 다 북한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로 무슨 정보를 빼가나 지난번 특전사 현역 대위가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주는 것을 보지 않았나. 합참의 핵심 군사자료 평택 미군기지 관련 자료도 간접적 방법으로 건당 1만 2천 달러 1만 2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공작해 북한으로 가져왔다.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차남 오세연이다. 오세연은 그 공로로 영웅 칭호를 받았다. 오세연은 내가 당 작전부의 최초 공작기구를 조직하고 공작원으로 추천해 받아들인 공작원이다. 그 외에도 DMZ 비무장 지대 설치한 남한군의 연령상 카메라 장비 기술 자료와 장비도 들여왔다. 해상 침투를 위한 해안 감시 장비도 큰 신경을 쓴다.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나.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북한에서 이룬 것도 있지만 대남 공작 측면에서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다.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때는 비공개 입출국증을 여권과 같이 줘서 입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히지 않는다.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대상은 당 작전부 전투원들의 호위 밑에 입출국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북한 체류 일정은 20일에서 30일,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과 그 러시아하고 수교를 맺기 전에는 상당히 그 남한의 모든 그 군사 자료라든가 남한의 그 언론 간행물을 직접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과 수교를 한 후로부터는 그런 게 중국이나 소련으로 가면은 그런 걸 수시로 이 대한민국의 이 간행물 이런 거를 수시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 들여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웬만한 그 비밀은 참 빼가기가 어려웠는데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고서부터는 대한민국의 뭐 비밀 자료 이런 걸 빼가는 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첩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
교양을 하면 어떤 면에서 북한 사람들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된다. 일생을 자유세상에서 살다 보니 집단주의에 목마른 것 같다. 대부분은 집단주의 첫 모습을 경험하면서 당의 힘, 국가의 힘, 순결성 등에 휙하고 가더라. 충성맹세를 하고 그 위치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의 편지도 쓰게 한다. 편지 내용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남한의 혁명 전위투사로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세계를 맛본 남한 사람들이 이 김정은 사상에 빠져들으면은 아주 찰떡 같은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오랫동안 자유세계에서 자유를 맛보면서 살면은 오히려 자유에 대한 권태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권태감 이런 게 자유에 대한 권태감 뭐 이런 게 그런 그 김정은이에게 빠르게 세뇌가 된다는 것이죠. 포섭된 사람 중에 정치권 인사도 있나?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BBC에 나간 뒤 민주당의 한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폄하하면서 인간 모욕을 하더라. 그때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분별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잠을 들 수 없었다.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최고의 정보 자산을 가져왔고 평가받은 사람이다. 실례로 정치권의 정보 요원을 심는다면 우선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흡수하면 된다. 그때부터 국회의원은 알게 모르게 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포섭하려면은 국회의원 비서관, 비서관부터 우선 포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제일 빨리 또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빨간 사상에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 포섭이 잘 되고 국회의원 보좌관만 포섭했다 하면은 국회의원 포섭이 그 포섭된 건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죠.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 김정은이 빨간 사상이 그렇게 세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북한에서 최고 정보 수집의 최고 권위자에 있지 않았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벌쩍 뛸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틀림없는 얘기다.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빨간 사상에 잘 물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포섭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데 김일성이 제시한 국방위에서의 자위 노선이 바로 첨단에 든 핵 억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은 그 목표의 최종 단계에 있다. 북한의 핵 억제력은 본질에서 김정은 세습 체제의 장래를 담보하기 위해 안 돼 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력은 남한의 정치 예속화를 무력으로 담보하고 전국적으로는 적과 통일을 위한 최종 병기로 사용할 것이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상대하게 껄끄러웠던 남한 정권은 내가 활동하기 전이지만 전두환 때였던 것 같다. 범화 랑군 폭발로 시작해 북으로부터 수혜물자도 지원받고 이산가족 상봉, 칼기 폭파 사건 등 남북관계 종합세트였다. 당시 북의 수혜지원 물자를 가져온 60%가 대남기관 요원들이었다. 기본 수행원, 수행성원 말고 보좌성원들은 기자들까지 기관 요원들이었다. 기자들은 314연락소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갔다. 내가 보기에 전두환 정부는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남북관계를 유선하게 가져갔던 것 같다. 노태우 때는 북방 외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북으로서는 가장 치명타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니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자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전두환이 대머리가 훌러가지고 굉장히 깡패 비슷한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북에서는 오히려 전두환 때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전두환을 이렇게 유리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에서는 뭐 노태우 대통령을 뭐 물태우니 뭐니 비난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그게 뭐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의기를 펼쳐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대한민국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한이 가장 괴로웠던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두환 때는 북한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두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태우 대통령 때가 북한으로선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전두환이는 대머리 훌떡 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보고, 노태우 대통령은 사근사근하고 해서 뭐 물태우니 어쩌니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히려 전두환 때가 전두환을 조종하기 좋았고,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북한이 괴로운 때였다. 그 말입니다. 예. 노태우 북방 외교 때 기억나는 일화는 동구권이 망했을 때 사할린에 남한 동포들이 많았다. 당시 한 4만 명 정도 됐던 것 같다.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소련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사할린에 들어가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사할린 사람들이 남한에 친척 방문한다고 봄에 둑 무너지듯 들어갔다. 그때 성과를 많이 얻었다. 정보가 삼대기째 들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의 대남 전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대신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당 전원회의 한다고 김정은 얼굴을 크게 비춰주면 안 된다. 북한에서도 한때 남한 정치인들이 비리 같은 것들을 노동신문에 냈다가 수년 전부터 싹 없애버렸다. 남한 자체를 인민들 머릿속에 두지 말라는 얘기다. 최근 리선권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선희가 외무상에 기용됐다. 변화가 있을까? 리선권 최선희 이름이 나오니까 대화를 위한 협상용 아니냐는 군부를 떼던데 그게 아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처럼 어떤 개인이 장관이 됐다고 시책이 바뀌는 집단이 아니다. 북한에는 당에서 놓아준 길이 있다. 누가 되든 그 길에서 0.01mm라도 차이가 나면 곧장 목을 잘라버린다. 그렇죠. 이 사람 말이 절대 옳은 겁니다. 북한에는 아무리 뭐 외무상 부상을 한다래도 그 사람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원하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김정일이가 원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노동당의 길인 것이죠. 곧. 이건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오로지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무상이니 외무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외무 그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은 왜 장성택을 숙청했나?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못 된다. 고용희의 아들이다. 고용희는 귀국자로 막말로 일본종이다. 게다가 무용수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공개 못한다. 고용희의 묘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만 군부를 떼는데 그친다. 간부들은 대개 나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간부들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다. 북한에 남은 가족은 없나? 평양에 아들이 남아있다.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왔다. 아들은 내가 탈북한 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한 후에 딸과 아내만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 이제 북한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들이. 근데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붙잡혀 들어갔다. 이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북에 남았는데 두려움이 없나? 아들이 북에 남아있는데 두려움이 없나? 우리는 결심하면 목숨을 내놓고 한다. 나를 죽이기 위해 정찰 총국 19과에서 이미 동작하고 있고 좌파 단체들과 직파 간첩들도 나를 죽이기 위해 줄 서서 동작하고 있다. 헛말이 아니다. 내가 구비만 되면 김정은이 실상에 대해 알리고 싶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저지른 테러, 마약 위조 집회, 인권 유린 등의 실상을 그대로 설명해 북한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전부 북한의 속내에서 북한의 그 깊은 속내까지 남한에다 털어놓으니까 북한이 죽이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죽고 사는 걸 겁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않는다. 오로지 북한이 옳은 길로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목숨을 보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신문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얘기들이 거의 100%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성택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택 사람인데 장성택이가 죽는 걸 보고 야 나도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탈북해 한 것이죠. 탈북했는데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지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세력들을 다 구축해 놨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고정관점, 대한민국의 고정관점, 정치권의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보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그 김정은이한테 포섭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 대한민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인적 그 자원까지 다 형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국회의원들 뭐 고위 공직자들 이런 나부랭이들이 상당히 많이 포섭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뻘건 사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거의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다 마련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요. 자꾸 이 좌경화가 돼갑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할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인 그런 얼굴로 뭐 진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좌파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그 합법적인 얼굴을 가지고 합법적인 탈을 쓰고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포섭된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참 굉장히 기사가 길은데요. 이 기사가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더 많은 기사는 주간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략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로얄 패밀리 뭐 이 이현영이가 뭐 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나는 죽고 사는 걸 겁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이 타도가 되고 북한에도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가 선정한 기사, 그 북한 정찰총국 전 대좌 증언, 이 2012년 북공작원 대거 남한행, 합참 미군 기밀건당 1만 5천 불에 넘어가, 이런 그 기사를 리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